저희 디자인팀에서는 이번 동대문에 저희 매장을 진출하면서 디자인 컨셉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패션과 섬유, 어떤 섬유의 그런 조직에 대한 디자인 디테일, 그 섬유 조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형상화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건축 외장에 더불어서 인테리어까지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. 그게 저희가 이제 가고자 했던 어떤 모던 오게닉의 어떤 디자인 컨셉이었고요. 그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은 외장재에서 그 과연 그 유기적인 라인을 현재 저희가 보르노이라는 다각형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보르노이 패턴을 외장에 적용하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고민했습니다. 특히 그 소재 부분에서 가장 고민됐었는데요. 현재는 지금 저희가 코리안 소재를 찾아서 저희가 원하는 완벽한 그 느낌을 재현하고 있지만 그 찾기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. 최초에 알미늄에서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고밀도 목재 소재를 저희가 이제 적용하려고 했었고요. 고밀도 목재 소재로 가자는 게 대부분 기술 쪽의 의견이었고 그 기술 쪽의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지만 어떤 그 단면에서 주는 그 이질적인 색상에 대한 그런 단점은 저희가 극복을 할수 없었습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극복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코리안이라는 소재를 만남으로써 저희가 그 단점을 극복하게 됐고 결국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디자인 표현을 완벽하게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현재 지금 많은 그 고객분들이나 저희 내부에서도 디자인 시 제한되었던 그 디자인이 현재 지금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만족해하고 계시고 굉장히 특이하다고 지금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. 이 백색을 상당히 그이 컬러 중에 우리나라 건축 디자이너들 중에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지만 쓰기 어려운 색 중에 하나가 썼을 때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후에 상당히 더러워지고 오염이 많이 되는 경우. 그러니까 특히 써봐야 페인트밖에 없었던 이 듀폰이 나타나서 반향이 상당히 컸다. 듀폰 코리안이 하얀면서도 그 빛이 반사가 안 되고 은은하게 그 어떤 그 컨셉을, 건물의 컨셉을 지켜줄 수 있는 소재로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소재 중에 하나며 저희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하얀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그 오염도나 그런 면과 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설치를 한 것이 동대문 패션 TV이고 외장은 선과 면과 질감인데 그것을 충족해 줄수 있는 소재가 듀폰 이 꼬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듀폰 꼬리안이 동대문 패션 TV 이 프로젝트 완성을 함으로써 외장 어깨에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또한 장르를 이 차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.